땅도 아닌 나라 일본 땅에서 만나본 큰사가 안타깝구나. 큰다나 아바이 큰다나. 오기택 씨는 그 원곡주의자예요. 그러니까 특별한 기교나 테크닉 없이 원곡 그대로 부르는 원곡주의자인데, 사실 저음이나 고음에 감정을 담기가 쉽지 않은데 목소리 자체에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. 그래서 오기택 씨 노래를 들으면은 그야말로 노래 악보에 없는 감정까지 들을 수 있는 정말 대단한 가수였죠. 특히 오기택 씨 노래 중에서는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고향무정이라든지 또 충청도 아줌마, 그리고 그 많은 사랑 이야기들이 담겨 있죠. 또 산업화의 물결을 대변해주고 있는 영등포의 밤도 그 중에 대표곡이죠. 오기택 씨가 볼링의 매력에 빠져 지내던 어느 날 한 방송사 PD가 그가 노름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말이 전파를 타게 되자 이에 진위 여부를 따지러 간 오기택은 결국 폭행 구설수에 오르며 방송계에서 사라지고 맙니다.